저희 손자가 7살입니다. 이름이 재하고요. 그 아이가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닮아서 되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눈은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할아버지 꼭 닮았다고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한 귀가 되게 크게 생겼어요. 외할아버지 닮아서 또 귀가 이렇게 되게 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이 아이가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자기 얼굴을 보더니 눈이 너무 작아. 귀는 왜 이렇게 커? 나는 귀를 좀 접어버렸으면 좋겠어. 귀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난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되게 짠하더라고요. 벌써 7살도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모에 자신감을 못 가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되게 좀 아팠습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 눈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좀 한두 마디 하기는 했어요. 좀 놀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저희 친정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친정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렇게 그 눈이 또렷또렷하고 총명하고 보통 눈빛이 아니라고 나보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대가찬 대단한 사람이라고 눈빛이 다르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입력이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재아가 이제 나 눈이 작아 못생겼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위로를 했냐면은 재아야 내 눈은 되게 초롱초롱하고 아주 또렷하고 똑똑해 보이고 아주 매력적이야. 그리고 너는 귀가 세상에 너 같은 귀가 또 없다. 굉장히 멋있지 않니? 굉장히 할머니 보기에는 너무너무 너 잘생기고 멋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아이가 거울을 보면서 난 못생겼어. 이렇게 있던 아이가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얼굴을 펴면서 거울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도 한번 보고 저렇게도 한번 보더니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보더니 옷을 이렇게 바로 입고는 이러면서 가방을 메고 아주 그냥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유치원을 이제 가더라고 등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제일 잘생겼어. 네가 제일 잘 나가. 네가 제일 멋있어. 네가 최고야.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해주는 이 말이 이제 들린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마음에 담고 할머니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해주는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최고예요. 그죠? 제일 이쁘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모 입에서 너가 괜찮아, 너가 멋있어, 너는 착해, 너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이런 말 전해주는지요.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당당하게 나가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말을 너 왜 이러니? 너 이거라도 잘해야지.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네가 왜 태어났어? 아유 속을 새기고 망할 놈. 만약에 이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가 있었다면 아침에 이래가지고 난 못생겨서 하는데 그런 말까지 듣고 나가면 그래 나는 못생겨서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아이야.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아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중앙에 서겠습니까? 기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눈치 보고 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처음 발을 내딛는 아이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냐면은 집에서 자기가 대접받던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고요. 집에서 소중하고 존중받는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고 집에서 너 왜 그래? 너 못생겨서 하면 그래 나는 못생겨서 이러고 살겠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면 가정에서 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받는 듣는 말에 의해서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상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쳐다보시면서 보기만 해도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서 아우 하면서 너무 이쁘다, 너무 좋다, 너무 사랑스럽다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굉장히 성경 곳곳에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여러분들 읽을 때마다 어때요? 어, 이게 그런 말이 있네?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어, 이거는 뭐 기록된 말씀, 어, 그렇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자, 할머니가 손자한테 넌 잘생겼어, 너는 멋있어, 너는 매력적이야 이 말을 우리의 손자가 아, 딴 사람한테 하는 얘기로 들었으면 자신감이 생겼겠습니까?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는데요. 오늘 시편 103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오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건 이전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택, 은총,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3절에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것,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 3절 뒷부분에 있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는 특별히 더 포함이 됩니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란 뜻의 이 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고요. 또한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자가 할머니가 너가 멋있어, 너가 잘났어, 너가 최고야 하는 말을 듣기만 하고 안 믿었더라면 어깨 펴고 자신감 있게 못 나갔을 거예요.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진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 나에게 주는 진실한 말이라는 것을 이 아이가 믿었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병을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역반 졸업할 때 우리 김 집사님 앞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죠. 근데 그 집사님은 사역반을 시작할 때도 아프셨어요. 신경쇠약, 신경질환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아프시고 약을 먹어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도 못하셨어요, 처음에는. 네,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또 김 집사님이 얼마나 이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마음 상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다 보살펴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혼자 차를 못하니까, 예, 이제 손을 잡고 교회 와서 예배당 앞에 이렇게 딱 예배당 안에 앉혀 놓으시면 그분은 그래요. 아, 나는 너무 졸린데요. 예배 때 막 말씀을 들을 수가 한참 듣다가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자다 보면 예배가 끝나 있다고. 그렇게 정말 교회 와서 매일 졸아도 예배를 그렇게 왔고요. 사역반 시작할 때는 제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요. 무슨 말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을 질문을 하면서 그분에게만 맞는 특별한, 예, 눈높이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집에서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고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또 사역반에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그 과정을 1년 동안 했더니,
예, 졸업하기 한 3개월 전부터 약을 안 먹었고요. 귀에서 소리도 나고 정신이 조금 혼미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던 사람이 어느 날 제가 질문하면 똑바로 그 주제에 맞는 대답을, 중심이 있는 대답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예, 수업 예배 시간에 이렇게 보면서 예배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요. 정상적인 생활이 예,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한 일은 뭘 한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이분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역할을 한 거예요. 예.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예, 아멘. 여기에서 파멸이란 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서 속량했다는 말은 이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다는 얘기예요. 죄를 없애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꺼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 받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이 다윗은 예,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대속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에요. 자, 이것이 가장 큰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죽음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수, 이 사형수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건강이겠습니까? 죄사함이겠습니까? 죄사함이죠. 죄가 없다고 인정받으면 석방되잖아요. 무죄 석방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예요. 그 사형 집행을 지옥에서 받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 이거 모르고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지옥 갈 죄가 없다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죄 용서함 받은, 죄 사함 받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지옥 형벌에서 구해 주신 것,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하고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꿔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 대신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무감각합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아니면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끌어오릅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무감각해진다는 건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손에 이게 이렇게 찔러도 감각이 없고 피도 안 통하고 통증을 못 느끼는 손이 있다면 이거는 썩기 시작하고 죽어가는 신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째 잘라내야 되는 거죠. 병든 거예요.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복음이고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간직해야 됩니다. 자, 그것이 나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4절에 보시면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뒤에 무슨 말씀이 있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했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듯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자라는 말은 자 우리는 남녀간에 사랑했다 헤어지고 사랑이 변하죠. 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삼겠다는 그 약속 하나를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인자. 자, 긍휼이란 단어는 자 여기 보시면은 원어가 라함인데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자, 우리 어머니께서 자궁 안에 태아를 품고 있을 때 그 태아에게 자기 몸에 있는 육체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그 아기에게 다 공급해요. 무조건적으로. 아기가 살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예, 보호하심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은혜의 사랑의 공급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긍휼하심이. 긍휼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주고 예, 사랑하는 그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출산한 엄마가 그 아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살펴요? 절대적으로 보살피죠. 그 아기가 그 집에서 최고예요. 저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신혼생활을 할 때는 우리 이렇게 아내한테 제일 절대적인 사람 남편이죠. 밥 반찬도 맛있는 거 해주고 막 이렇게 잘 섬기다가 아기가 태어나면 어때요? 아빠는 몇 번째? 두 번째가 되죠. 어떤 집에는 보니까 이렇게 소고기가 비싸니까 소고기 조금 사놓고 애기만 주고 그 남편이 소고기 먹으면 손을 탁 채 못 먹게. 남편은 돼지고기 먹으라 그러고. 아빠는 두 번째, 애기가 첫 번째죠. 예, 엄마는 그래요. 모성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관을 씌운다는 것은 왕이 되면 왕관을 쓰죠. 그런 거죠. 자, 인자,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보살핌, 보호하심, 그리고 관을 씌워서 존귀케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가 할머니가 하는 말을 안 듣고 귀 막고 안 들었으면 자신감이 생겼겠어. 들었다는 거예요. 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죠.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너무나 절대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최고로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를 엄마가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키워내며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믿어지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예, 아멘. 자, 여기에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린 가끔씩 이 말씀에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이라며? 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낳는 것, 우리가 부자 되는 것,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갖는 소원이 참 많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 안 들어주시던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던데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줄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그거 안 주시네요? 하나님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해줄 수가 없는 분인가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원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은, 자,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세상 사람이 갖는 가치관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생각하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요. 내가 최고고 내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처음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습관으로 살다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신앙하냐?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신앙을 합니다. 그 밖에 모르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아는 게 없고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은, 야, 이렇게 내가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하니까, 주님, 그 힘 있는 주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밖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밖에 주님 앞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영적으로 갓난아기니까.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금방 태어난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서, 자, 배가 고프면 엄마한테 젖 달라고 울죠. 언제까지 울어요? 젖 줄 때까지 울어요. 끝까지 울죠. 자, 오줌 싸고 똥 싸요. 응아했어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울어요? 갈아줄 때까지. 갓난아기는 자기 요구가 들어질 때까지 울고 때를 쓰고 자기 의사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갓난아기 인지 능력에는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상대방의 의견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이해력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배고프고 내가 불편한 것밖에 몰라요. 자, 그런 갓난아기처럼 살던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갓난아기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똑같습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제 뭐 학교 가면 엄마도 알고, 학교 가서 선생님이 지각하면 안 돼? 하면, 아, 선생님은 지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각하는 게 안 되구나. 상대방의 의사에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 말을 듣는 것이 좋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인식과 배려와 규범에 대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봤지만, 아기 때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는, 예, 어디 이제 슈퍼를 가거나 그 물건을 살 때 애 데리고 가면은 장난감 집 앞에서, 가게 앞에서 이거 사달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데, 그걸 안 사줬더니 그 바닥에 누워버려요. 사람들 지나가는데 거기서 막 응애 하고 때려서 바닥 끓이니까 어째요? 사줄 수밖에 없어서 이 아이가 배우는 거죠. 떼쓰면 된다. 그래서 계속 때를 많이 쓰곤 하는데 이 아이가 20살이 됐어요. 근데 제가 사고 싶은 거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안 사줘. 그럼 슈퍼에 누워가지고 똑같이 발버둥 치면서 사달라고 때를 쓰고 울고불고 하면 어쩌죠? 경찰이 와요. 정신 이상자라고. 나이에 맞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초신자들은 몰라요. 그냥 내 거 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하는 거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은요, 성장해야죠. 자, 누구의 관점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들을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이 돼야죠. 자, 그렇게 훈련된 우리는, 자, 내가 원하는 것이, 나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이란 것은, 제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야 돼요. 제가 배를 가지고 이 배가 어떤 맛이라고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배를 한번 먹어보면은 쫙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장해야 되고요.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이것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성화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직도 애기처럼 있습니까? 애기처럼 누워가지고 내 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아니면 앙앙앙앙 하고 있습니까? 비정상적이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분이 사업을 하셨어요. 한국 분인데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십일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날 예배는 안 빠졌습니다. 근데 사업에 문제가 생겼어요. 경찰이 이 사업처를 뒤지면서 막 이렇게 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요. 이게 무사히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감옥 가게 생겼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갇혀서 이분이 한 얘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둡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거 문제 잘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다 하면서 아주 하나님과 손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옥이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이 바닥을 치면 그때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이제 감옥에서 몇 개월 살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잖아요.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부르게 되고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수없이 기도를 했어요. 흑온 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몸만 교회 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 내가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했고요. 나는 돈만 많이 버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나라 법을 어겨도 된다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교회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봉사하면 아무리 나라 법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리라고 믿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초점을 기울여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출산 후에는 이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에서 그런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욕망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진실한 성도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인자와 긍휼을 간을 씌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욕망으로 구하고 하나님 제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살면은 왜 그 피조물이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겠습니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그리고 바른 관계를 먼저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심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자가 하나님 할머니가 하는 말을 듣고 믿어지니까 어째요? 이러고 있던 아이가 나는 못생겼어, 나는 어떻게 보잘 것 없어 막 이러던 아이가 그래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러면서 딱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 나한테 힘이 생겨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새로워지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자녀가 학교 가면 학교 가서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낼 따름이에요. 좋은 말 해서.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있으며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나를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예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에요. 예, 이것을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